안녕하세요. TV 예술무대 손여름입니다. 음악계에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견고한 음악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건반위의 거장입니다. 어느새 70 중반을 넘긴 백발의 음악가죠. 자연을 닮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입니다. 2021 평창 대관령 음악제 메인 콘서트 바위에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1956년도에 10살의 나이로 오케스트라와 협주곡 무대로 데뷔해서 늘 독주자나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던 그가 데뷔한 지 65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앙상블을 이뤄서 실내악을 연주해 아주 큰 주목을 받았던 연주입니다. 70대 거장 피아니스트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함께한 후배 연주자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첼리스트 김두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백건우 트리오로 단 한 작품을 만나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3중주 A단조 작품번호 50입니다. 주로 대곡을 남겼던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 그는 총 8곡의 실내악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중 피아노 3중주는 이 곡이 유일합니다. 이 작품에는 어느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이라는 부제가 함께 남겨져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위대한 예술가는 차이콥스키의 스승이자 또 영원한 은인이었던 음악가,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을 기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루빈스타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작품은 상실감과 이를 견뎌내려는 그런 울림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첫 실내악 무대가 펼쳐진 2021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바위 지금 시작합니다.
Thank you.